혹시 마포대교는 마포대교요? 여기 쭉 가시면 다리 기다란 거 있거든요. 거기 마포대교 여기 건너서 가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자살대교라는 운명을 갖고 있었던 마포대교. 죽음의 다리라는 운명이 붙은 서울 마포대교. 자살 시도가 끊이지 않는 서울 마포대교에 경찰이 자살 예방. 서울 마포대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사람이 많이 몰려서 죽음의 다리라는 운명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찾았다가 경찰에서 지난해까지 한강에 투신을 시도한 사람은 1,100여 명. 특히 마포대교의 경우 2012년 15명에서 지난해 184명으로 생명의 다리가 된 이후 더 늘었습니다. 지금 당장 힘든 사람에게 저런 문구는 오히려 독이다. 남의 고민을 하찮게 여긴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There are these writings on the walls that actually doesn't help. Committing suicide is wrong, you know. If you will decide about the coming suicide, of course you will not care about that stuff.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한지. 자살 다리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마포대교의 오늘은 관심.